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성경 66권은 어느 한 권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특히 레위기는 구약의 키워드인 제사장 나라를 관통하며 신약의 키워드인 하나님 나라로 이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레위기의 가치를 모르고 행여 레위기를 빼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 레위기가 없으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묶어서 통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레위기가 없으면 청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식 이데올로기 교육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께 레위기를 배웠고 특히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구별하여 먹는 것을 몸에 익혔기에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휩쓸리지 않고 끝내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레위기가 없으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레위기의 기록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레위기가 없으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밤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고 제사장 나라법을 지켰던 룻기의 보아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레위기가 없으면 예레미야가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법으로 예고한 바벨론 포로 70년과 예수님의 새 언약 예고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수학의 구구단, 영어의 알파벳, 한글의 가나다라가 기초이며 기본이듯 이처럼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기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3일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런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쿵팍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쿵팍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 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곳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놀아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즉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1개월 20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제사장 나라에 관한 특별 수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자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교육의 커리큘럼은 다섯 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정결 규례, 그리고 거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제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순양 또는 순염소,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등 생명 있는 짐승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죄를 속하며 제물이 되어 불로 태워져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 소제는 나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로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셋째 화목제는 나에게 감사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 제물은 흠없는 수소나 암소, 흠없는 순양이나 암양, 염소로 제물에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그날에 다 먹어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감사한 일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었습니다. 넷째 속죄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율법의 613가지 조항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대신할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을 달리했는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해야 했고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마련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마련할 힘이 없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오멜로 하루 양식거리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의 곡식가루였는데 곡식 한 웅큼이라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속건제는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르면 이상의 다섯 가지 제사는 네 가지 방법, 즉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구분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화제는 재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묘제는 재물을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화목제와 속건제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칠 때 이 제사 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거제는 재물을 가지고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며 바치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칠 때, 십일조를 드릴 때, 그리고 전리품을 바칠 때 이 제사 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등입니다. 이 외에 제사로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 상번제가 있고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헌신을 하고자 할 때 드리는 서원제도 있으며 감사제사로 드리는 수은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나와 제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은 매일 하루분을 그리고 6일째에는 이틀분을 거둡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문제는 후회나 반성 혹은 자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오사삼법으로 지정해 주신 제사를 다시 정리하자면 오는 다섯 가지 제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하며 사는 네 가지 형식으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말합니다. 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5대 제사를 배우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한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